자, 오늘은 회전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즉 회전이동 할 때는 중심점이 필요하다.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각도로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각도하고 전체 각도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다가 사각형 그리기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사각형을 여기에 있는 그 원점, WCS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선택하고 이동해서 회전 이동을 체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중심점은 원점으로 되어 있어요. 즉 여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도 45도만큼 돌아갔네요. 자, 돌아갔고 개수를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그 회전이동하고 평행이동 이렇게 했었죠. 했었고, 이게 전체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령 현재의 각도 값을 45도가 아니라 360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각도를 체크하면 전체 각도 360도에 대해서 6개의 대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개, 4개,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60도를 기준해서 보통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전체 각도를 얼마로 주냐에 따라서, 여기다 180도를 주게 되면 180도에 대해서 4개, 하나, 둘, 셋, 넷, 새로 생성되는 것을 개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70도다 그러면 270도에 대해서 4개가 새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회전이동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 각도하고 사이각도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배율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배율이동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두를 했다가 현재 이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있는데, 얘를 하나 선택하고 F4를 눌러 볼게요. F4를 눌렀더니 길이값이 16.129가 나왔어요. 근데 나를 얘는 12로 하고 싶어. 얘를 12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 부분의 길이값을 12로 전체적으로 그 배율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이 값을 기억을 해요. 컨트롤 C를 눌러서 기억을 한 다음에 이동해서 배율이동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엔터를 치고 기준점을 어디로 할래? 기준점은 얘를 찍어서 나는 여기를 기준점을 하겠다. 찍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동을 할때 비율로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치수를 적고요. 원하는 치수는 20이죠. 나누기 현재 치수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치수는 20으로 가고자 해. 근데 현재 치수가 16.129야.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동을 체크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가 F4를 눌렀을 때 20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치수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형상을 가공할 때, 3D든 2D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제한이 돼 있어. 그러면 모델 형상을 내 소재에 맞출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20이라는 치수가 딱 됐죠. 아까는 16. 얼마였었는데, 20으로 전체적으로 배율이동이 됐다.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들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치수가 좀 차이가 났을 때, 치수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배율이동 기능이 되겠죠. 자, 회전이동하고 배율이동 예제가 어디 있을 건데 볼까? 이동 기능에서 자, 이 예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회전이동 기능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어떨까? 여러분들 그리는 방법은 동그라미를 일단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을 찾아요. 교차점 찾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R8자리를 그립니다.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R8과 R8을 필렛 기능을 이용해서 R80으로 얘를 그려요. R80자리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R60자리는 여기에서부터 94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 중심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그려요.
그린 다음에 R12로 필렛을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땅콩 모양 하나를 그린 다음에 얘를 회전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려 보세요. 잠깐 멈추고. 자, 얘를 옆으로 빼놓을까? 옆으로 빼놓고. 자, 지워보고, 일단은 바깥에 있는 전체 동그라미 원이 50짜리 원호 그리기에서 키보드 O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R 값이 50 이렇게 됐죠. 됐고,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24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하시고 마이너스 24라고 하고 엔터. 그리고 교차점에다가 R8짜리를 그린다. 교차점에다가 그리고 교차점에다가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개의 원에 접하는 80짜리 호, 그거는 이제 필렛으로 R값을 80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얘를 선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잘렸네. 그죠? 잘렸다라고 하면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늘릴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자, 그렇게 한 다음에 R60짜리를 그리는데, R60짜리는 R이 60이다. 됐다, 크네. R60이죠. 근데 R60짜리가, 센터 위치가 X는 0이고 Y가 마이너스 94네. 그럼 센터 위치를 찍을 때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94다라고 입력을 해요. 센터 위치를. 그러면 얘가 그려지죠, 이렇게. 자, 한번 찍어볼까? 맞는지 스마트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거리가 이렇게 94다. 이렇게 나오는 거볼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필렛을 하는 거죠. R 값은 12로. 그러면 필렛에서 R 값을 12로 하고, 여기하고 얘를 필렛 처리하고요. 얘를 선택하겠다. 찍어주시고, 여기도 얘와 얘를 필렛 처리하겠다. 원하는 거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다 그려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얘를 Shift 선택한 다음에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각도로 몇 개를, 세 개를 만들겠다 해주시면 대상 도형이 완성이 되겠고요.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도면에 있는 대로 한번 치수를 표시해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키보드 R을 눌러서 반경 치수로 바꾸시고, 얘도 R값이 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8이다. 그다음 얘는 R값이 60.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4.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4. 그다음에 또 빠진 데가 뭐가 있을까? R12. R값이 10이다.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표시할 필요 있을까? 여기도 지금, 아, 중심선 얘도 회전이동 시키는 게 낫겠네. 일단은 얘와 얘는 중심선 표시니까 일점세선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속성에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선의 색깔은 빨간 색깔에, 선의 형태는 일점세선에, 선 굵기는 가는 선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이동해서 회전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90도 각도로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치수를 아까 표시를 안 했었는데 얘와 얘 치수가 24다. 얘와 얘 치수가 2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속성이 아까 1.3선 속성이었나? 아니구나. 아, 중심선이 있네요. 중심선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심선은 F9 안 보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여기서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평선 그리기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트림에서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확장값을 10만큼 하겠다. 선택하시면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얘와 얘도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기준 도형을 얘로 하겠다 찍어서 중심선 형태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나 모르겠네. 이거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Z50만큼 위로 뽑은 거예요.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는데, 너비가 80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60이에요.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렸어요. 사각형 그렸고, 자, 등각 보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각형을 Z축 50만큼, Z방향으로 50만큼 이동기능, 이동에서 평행이동기능을 이용을 해서 Shift 버튼 눌러서 클릭하시고 엔터. Z방향으로 50. 그런데 연결을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이런 모양이 그려지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하려면 약간 틀어야 되겠네? 이렇게 틀어볼까? 뭐 이렇게 틀면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죠. 자, 근데 치수를 표시하는데 치수가 이제 조금 그런데 80이라는 치수를 보면 얘는 작업 평면이 정면이고요. 60이라는 치수는 작업 평면이 우측면이고 50이라는 치수는 작업 평면이 입체 형태. 현재 그래픽 뷰가 작업 평면입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80부터 해볼게요. 80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작업 평면을 정면을 체크합니다. 정면을 체크하시고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대상을 찍고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대충 한 다음에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80이라는 치수를 표시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하고 대상을 찍고 아닌데 우측면이 안 됐나? 80 우측면이면 이거 맞을 텐데 우측면 지금 마우스 위치가 일단 클릭을 하고요. 얘를 지금 Z값 위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60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치수는 그래픽 뷰를 작업 평면을 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현재 그래픽 뷰를 그대로 작업 평면을 하겠다. 자, 그거는 여기 WCS 평면에 보시면은 그래픽 뷰를 평면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치수를 표시해야 돼요. 자, 치수는 스마트 치수 기능으로 클릭하고 뽑으시는데 자, 이때 치수가 이렇게 표시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우측면인데 우측면으로 하면 안되겠죠. 현재 그래픽 뷰가 작업 평면이다. 이거는 우측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측면이 아니라 그래픽 뷰를 작업 평면으로 하는 기능이 그래픽을 작업 평면으로 이게 맞는데 그래픽을 작업 평면으로 맞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마트 치수로 얘를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근데 뽑았을 때 값이 50이 안 나오죠. 이거는 그래픽 뷰를 작업 평면을 했기 때문에 그 그래픽 상태에서 지금 틀어진 상태잖아요. 그 상태의 치수를 얘가 평면화해서 치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여기 A, B, 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치수를 강제적으로 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거예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된다. 즉 작업 평면을 잘 바꾸셔야 돼요. 이게 좀 낯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면, 여기는 우측면, 얘는 그래픽 뷰, 현재 보고 있는 그래픽 뷰를 그대로 평면화 시켜서 치수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는 됐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옵셋. 옵셋 기능은 간격을 띄우는 거죠. 간격을 띄우는 거, 옵셋. 여기에서 다시 평면 보기에서 가령 이제 옵셋이다 그러면 얘를 간격을 띄우는 겁니다. 이동해서 옵셋을 체크하시고 간격을 5만큼 띄우겠다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대상을 찍고 방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만큼 옵셋 했죠. 얘도 옵셋, 뭐 얘는 옵셋하면 없어지겠나? 얘도 옵셋, 그다음 얘도 옵셋, 그리고 얘도 옵셋. 이렇게 하시게 되면 5만큼 쭉 옵셋이 됐죠. 이 옵셋 기능은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그래서 클릭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불편하잖아요. 체인지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윤곽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옵셋은 그냥 하나씩 하는 거고요. 윤곽 옵셋은 연결된 걸 한꺼번에 체인으로 잡아서 옵셋하는 건데요. 이 윤곽 옵셋을 체크하시고 대상을 찍은 다음에 확인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옵셋이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 현재 작업 평면이 평면이 아니라서 그래요.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놓겠습니다. 평면을 놔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옵셋 값은 너무 큰데 5만큼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적용 눌러주시고 얘도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얘도 옵셋이 되는데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이때는 얘를 클릭해서 방향을 반대로 할수 있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할수 있고 양쪽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안에 바깥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그래서 한쪽만 할 건지 양쪽을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윤곽 옵셋. 아까는 그냥 옵셋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모서리 처리 형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옵셋을 할 때, 우리가, 각져 있는 대상, 지우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동해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옵셋을 할 텐데, 자, 옵셋 했을 때이 코너 부위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안함을 체크하면 각지게 되고요. 샤프를 체크하면 라운드 되게 처리가 됩니다. 전체를 체크해도 라운드로 되는데요. 샤프하고 라운드의 차이점 뭐냐면 각도가 완만한 것은 그냥 각지게 하고 샤프는 그리고 코너 부위가 135도보다 작은 코너는 라운드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샤프고요. 전체는 모든 라운드, 모든 코너 모서리는 다 라운드로 처리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135도보다 작은 각도이기 때문에 다 R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전체하고 같죠. 자, 근데 만약에 각도가 135도보다 큰 각도라고 한다면은 여기 영향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각도를 135도보다 큰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한이 정도 되면은 135도보다 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 차례차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필렛을, 옵셋을 한번 줘볼게요. 얘는 없는 상태에서 할까? 자, 그러면 이동해서 윤곽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은 이거는 한 번에 잡으면 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구나. 자, 이렇게 잡고 옵셋을 해볼게요. 자, 옵셋을 했는데 모서리가 지금 각져 있죠? 보면은 이때는 샤프로 해놨는데 각도가 135도보다 크기 때문에 각지게 된 거고요. 전체를 체크하면 모든 모서리는 라운드로 처리되기 때문에 R로 처리됩니다.
R로 처리해야 될 건지 샤프로 처리해야 될 건지는 각도로서 구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135도보다 작을 것 같아요. 얘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하고 확인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라운드로 처리됐네요. 샤프로 했을 때, 전체로 했을 때도 라운드죠. 근데 샤프로 했을 때 라운드로 됐다는 얘기는 이 각도가 135도보다 작은 각도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암을 체크하면 안암으로 모서리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얘를 한번 해볼까요? 적용하고. 자, 얘를 했는데, 샤프로 했는데 라운드로 됐네요. 얘도 135도보다 작은 각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로 하면 되고, 이제 샤프로 했을 때. 자, 각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얘와 얘 각도는 152도고요. 얘와 얘 각도는 130도네요. 그래서 라운드로 된 거죠. 얘와 얘 각도도 110도니까 라운드로 처리됐습니다. 라운드, 라운드, 각. 이거는 샤프로 했을 때 135도를 경계로 해서, 모서리 부위를 라운드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각지게 표현할 건지를 결정한다. 이게 샤프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샤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135도 이하인 부위만 R로 처리하고 135도보다 큰 경우에는 각진 형태로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투영 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영 이동은,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그려져 있는 얘네들은 다 Z가 0에서 그려져 있어요. 정면 보기 하면 다 0이죠. 자, 0에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로 옮길 수 있습니다. Z축 방향으로. 자, 대상을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기본 값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0이라는 값은 상태 바에 있는 깊이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를 내가 0이 아니라 50으로 하겠다. 그럼 50만큼 올라갑니다. 복사 이동. 이동을 했을 때는 원래 있는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요. 복사를 했을 때는 원래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Z가 0에서 50만큼 떴죠. 투영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투영을 하겠다. 투영을 시키겠다. 어디로? Z가 50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Z값을 바꾸면 투영 이동되는 높이가 바뀌죠. 투영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Z값을 어떤 그 특정 평면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여기는 얘는 이제 평면으로 투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면 값을 내가 설정했을 때, 보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려면은 어떤 걸 하면 될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제를 얘로 하지 않고요. 자, 등각 보기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타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을 원점에다가 타원을 그렸어요. 자,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등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타원을 이동해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45도만큼 틀어 볼게요. 45도만큼 틀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우측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등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평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그렸나? 너무 빠르죠? 이거 타원 그리기 틀었는데 약간 틀었어요. 왜 틀었냐면, 여기에다가 그리기에서 육면체 형상 한번 그려볼게요. 육면체를 하나 그려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방향으로, 반투명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얘를 이렇게 그린 이유는, 평면 개념을 지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타원을 작업 평면이 평면이고 Z값이 여기인 얘로 투영을 하게 되면 평면을 클릭을 해서
솔리드 면으로 평면하겠다 해서 솔리드 면을 찍어주면 이게 평면이 여기로 바뀝니다. 바뀐 상태에서 이동해서 투영 이동해서 이 대상을 이동을 하는데 여기 평면에다가 이동하겠다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면이 어디냐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명면 된 평면 맨 마지막에 생성한 이 평면으로 하겠다 체크하시게 되면 이 평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얘가 그리고 만약에 얘를 우측면으로 해볼까요? 우측면을 체크하면 우측면이 여기인데 Z값을 Z값에 찍히려나? 안 찍히는구나. 그냥 Z로 50 정도 해볼게요. 아, 50 너무 크구나. 한 15? 15 정도의 우측면. 안 움직이네. 이 정도로 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얘가 원래 이동을 체크해 보면 복사 체크해 볼게요. 원래 있던 게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투영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평면 자체가 Z값이 지금 0으로 돼 있어서 0으로밖에 안 되네요. Z값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5 정도? 아니, 5, 위로만 가네요. 0을 하고 X니까 얘가 10. 이렇게 하면 좀 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요. 원래 있던 게 이렇게 생겼는데 평면을 개념으로 해서 평면 개념으로 해서 투영이 됐다. 15. 다시 얘를 우측면 15만큼. 15가 적용이 안 됐네. 그러면은 우측면을 하고 얘를 20. 이 정도 됐네요. 그래서 평면, 내가 원하는 대상, 선택한 대상이 평면에서 우측면으로 Z값을 한15 정도 띄운 상태로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평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정면으로 해볼까요? 명명된 거를 정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면이니까 Y값, 마이너스 20 정도로 바꿔볼까? 일자가 돼버렸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원 모양인데 정면으로 투영을 하니까 일자 모양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이렇게 평면에다가 투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투영 이동에서 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면에다가 투영하는 거 있어요. 동면. 공면인데 솔리드 면도 공면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 투영할 대상을 선택하시고요. 이때 공면에다가 투영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솔리드거든요. 근데 솔리드도 면처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리드 선택. 그때 제가 처음에 솔리드 선택을 할 때, 여기 기능들을 쓰려면은 공면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솔리드도 면처럼 선택하기 위해서, 솔리드 활성화를 체크하고, 여기 면만 체크된 상태에서 내가 면을 찍으면 이 면에다가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정면이죠. 이거 엔터를 치고 확인을 하게 되면, 투영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이거는 노말 형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면, 이 내가 선택한 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게 되어 있어요. 이 면에다가 투영을 한 거고요. 다시, 투영할 면을 이쪽 면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면으로. 얘로 투영할 면을 선택하고 확인하게 되면, 이 면에다가 투영이 되게 된걸볼수 있어요. 만약에 평면에 있는,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있는 면에다가 투영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게 솔리드의 면. 이게 이제 솔리드도 면이기 때문에, 면을 기준으로, 면에다가, 공면에다가 투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값은 이제 공차값이에요. 이게 이제 투영했을 때는 스플라인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공차 개념이 적용이 된 거고요. 만약에 좌측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면을 선택을, 좌측 면을 선택을 해서 이건가? 좌측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면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좌측면에 투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좌측에. 자, 이렇게 투영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노말하고 뷰가 있는데요. 노말은 그냥 다이렉트로 똑바로 투영이 되는 거고, 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이제 공차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3D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면에다가 이렇게 투영하는 기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투명으로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면에다가 투영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투영이동까지 했습니다. 투영이동은 3D 할 때 좀 쓰여요. 공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선형 배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 배열은 이동하는 기능인데, 평행 이동하고 비슷한데, 얘는 두 가지의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평면 보기를 해서, 여기에다가, 자, 타운 하나 그렸어요. 자, 그린 다음에 이동해서 평행 이동으로 했을 때는 얘를 X방향으로 또 10만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10만큼 갔죠. 연결 부분 끄고 복사를 체크하면. 근데 Y방향으로도 하고 싶은데 Y방향으로 값을 넣으면 양쪽이 같이 움직여 대각선 움직여요. 근데 이동해서 그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은 X방향, Y방향 있는데 개수를 올리게 되면 같이 움직인다. X도 Y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게 선형 이동이에요. 물론 방향은 바꿀 수 있고요. 양쪽으로 하겠다, 뭐 체크하겠다 하면 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삭제할 것들은 내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동을 시켜놓고 뭐 이렇게 삭제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선형 배열이라는 기능입니다. 롤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롤 기능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여기서 있나 봐요. 수업 시간 보니까 오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프로젝트 없나요? 시간표에? 사감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시간에는 프로젝트 마무리. 네. 자, 지금 롤 기능을 볼 텐데, 롤 기능은 평상시에 롤을 쓸 일은 별로 없고요. 일단 롤 기능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는 이제 교재가 조금 희박한데, 여기에서 롤 기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롤 기능 갔나? 롤이 선형배열, 롤이라는 기능이 여기가 있어요. 가령 롤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그려진 것을 이렇게 원통 형태로 많은 건데, 이거는 부가축에서 우리가 A축, A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X축에 대해서 회전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부가축 작업할 때, 이 롤 기능이 좀 쓰여요. 지금 얘가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은 다음에 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거든요. 한번 해볼까? 얘를 하면서 한번 보죠. 얘는 특별한 건 없고 마스터캠인데 200에 30짜리 사각형에다가 안에다가 그린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200에 30짜리를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지우고, 자, 센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기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얘를 체크하면 되겠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200에, 그 다음에, 200에 30. 30이라고, 30.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사각형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를, 마스터캠이라는 글자를 적어볼게요. 마스터캠, 그리기에서 문자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마스터캠, 대문자로 그려볼게요. M-A-S-T-E-R, 마스터캠, C-A-M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는데 교재에는 투르 타입으로 적었네요. 그래서 투르 타입을 한번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의 높이가 있는데요. 높이는 2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자의 간격은 이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죠. 확인하시고 여기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적어져요. 자, 그럼 마스터캠이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이 마스터캠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 가운데다가 옮기는 방법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마스터캠이라는 글자의 가운데에 점을 생성해서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은 그리기에서 바운딩 박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체가 아닌 특정한 선택을 해서 선택한 대상의 가운데 직선은 필요 없고요. 점만 중심점만 생성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글자의 가운데에 점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 대상을 이동해서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두 점간 점에서 점으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을 이 점으로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점을 여기로 하겠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 정확하게 글자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동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확인. 이 상태에서 점이라고 되는 부분은 지워주세요. 점은 필요 없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사각형 안에다가 새겨봤는데 현재 이거는 뭐야, Z가 떠있네? 왜 떠있을까? Z가 떠있네요. 평면 무기 Z가 0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0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죠. 돌려볼까? 떠있네요. 작업표면이 Z값이 떠있는 것 같아요. 0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얘를 평면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0에 그려져 있으면 안 해도 되고요. 이동해서 투영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0으로 보내겠습니다. 작업표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나 보구나. 지금은 이게 WCS하고 작업평면하고 다른가?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일단 WCS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작업평면도 평면으로 할게요. 이게 작업평면 자체가 지금 떠 있는 상태였었는데 얘를 다시 이동해서 투영이동으로 일단 바닥으로 보내겠습니다. 떠 있어서 자, 바닥으로 보냈죠. 0인 위치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평면보기 해보면 이렇게 되고 정면보기 했을 때 Z가 0인 위치로 가있다는 얘기죠. 일단 대상 도형을 그렸는데 기존에 작업평면 잡혔던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그려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원형에다가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원의 크기를 좀 키워볼까요? 120인데 한 200 정도? 자, 이게 키웠어요. 자, 200 정도 되는 원을 그렸습니다. 평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왜 그렸냐면 이 원통을 이제 정면으로 해서 지금 평면에 그려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뷰관 이동으로 해서 정면으로 보내겠습니다. 뷰관 이동, 평행 이동 3D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동해서 보시면 두 번째 평행 이동 3D를 체크하시면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정면으로 보내겠다 하시게 되면 얘가 정면으로 가요. 이동을 체크하면 이렇게 평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정면으로 보냈죠. 자, 그래서 마스터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원상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많은 형태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있죠? 네. 자, 됐으면 자 그러면 자, 얘를 마스터캠이라는 글자 얘만 선택을 하시고 이동해서 롤이라는 기능을 체크합니다. 롤을 체크합니다. 롤을 체크하게 되면 대상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다시 선택해야 될까? 윈도우 선택해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아무데나 찍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캠이라는 글자 사각형까지 같이 해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시고 나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기호를 보시면은 이동 복사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가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평면에 있던 것이 R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다음 오른쪽에는
R로 되어 있는 것이 평면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R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왼쪽이 체크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회전축을 뭘로 할 거냐 물어보는데, 지금 같은 회전축이 X가 회전축이 아니라 Y가 회전축입니다. 그죠? Y축이 회전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가 아니라 Y축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CW, CCW 일단은 뭐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통의 직경값이에요. 직경값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D라고 하는 원호의 지름을 체크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를 체크해주면 이 동그라미 직경값이 들어가요. 200으로. 자, 들어갔는데, 미리보기가 됐는데, 얘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죠? 얘는 기본적인 각도가 0도에 그려져요. 롤이. 근데 얘를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각도에다가 9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90만큼 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라?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90인갑다. 마이너스 90.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이거죠. 네, 이렇게 각도를 그 센터 가운데 위치를 90도만큼 틀어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동을 체크하면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복사하면 복사가 되고. 자, 근데 이 롤이라는 기능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왜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그쵸? 왜 필요할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원통에다가 홈을 팔 때 이게 좀 필요해요. 원통에다가 홈을 팔 때, 그쵸? 그러면은 얘를 삭제를 안 한 상태, 현재 이 상태 평면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 평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원래 도형을 받았는데 그 도형이 원통에 있을 때, 원통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상에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파래요. 마스터 캠으로 글씨를 파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서 바로 생성할 수는 없고요. 생성하려면 이제 부가축 기능으로 가는데 이게 우측 기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평면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2D 경로를 생성해서 그거를 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평면화를 시키면 이런 기능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걔를 말겠다라고 체크하면 얘가 원통이 말아져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 뷰에서 공구 목록 보이게 해놓고요. 자,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우리 이거 뭘로 할까? 조각 가공 배웠죠. 조각 가공도 말아지겠지? 조각 가공 선택을 해서 조각 가공 선택한 다음에 체인을 선택을 하는데, 얘네들을 하나씩 찍어줘야 되나? 하나, 둘. 얘가 가운데, 얘도 선택해줘야 됩니다. 조각 가공은 그 포켓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하고 바깥에 같이 선택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체인이 있으면 그 사이가 가공 부위로 인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만 선택했어요. 글자만 선택했죠. 오케이. 이 상태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우리가 조각 가공을 쓰는 거니까 공구는 챔퍼밀을 써야 되잖아요. 목록 공구 선택을 눌러서 챔퍼밀 18짜리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뭘 수정해야 되냐면, 얘를 수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NC 드릴이잖아요. NC 드릴은 끝이 뾰족하죠. 1mm만큼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뾰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 100분의 1 정도. 이 값이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0.01로 해주세요. 0.01로 하면 이게 뾰족해지죠. 우리가 NC 드릴이 뾰족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값이 있어야만 얘는 가공이 됩니다. 포켓 가공 형태를 하기 때문에 평평한 면적이 없으면 경로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챔퍼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분의 1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에서 공구번호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침 할게요. 결사 조건은 나중에 작업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니까.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구가 선택이 됐고요. 조각 가공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은
XY 여유 간격 꼭 0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이 값이 있으면 이 값만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경로가 생성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0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한 5까지 주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5를 준다고 해서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공구가 폭이 있기 때문에 그 폭 안에서만 공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라고 줘도 그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넉넉하게 줘도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황정삭에서는 정삭만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삭만 하겠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거는 깊이 값이 너무 깊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경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깊이 값을 넉넉하게 준 이유는 여기서 한 줄로 생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깊이가 낮으면 이게 두 줄로 생성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가 가운데 한 번만 지나간 형태로 경로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각가공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재료 설정을 저 사각형 형태로 재료 설정을 해서 대각 모서리를 체크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두께는 내가 10만큼 하겠다 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재료 설정이 되고,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자, 플레이 눌렀을 때 이렇게 글자가 파지는 거죠. 자, 현재 이거는 평면에다가 작업한 거예요. 그죠?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로타리 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타리 축. 이건 이제 2D를 로타리로 만드는 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축 대체라고 있습니다. 축 대체. 축 대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대상 도형에 그 X좌표? X좌표를 대체하는 거예요. X축을 변하는 겁니다. X축이 필요가 없죠. 이게 부가축이 지금 Y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통 형상이니까 항상 공구는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Y축의 지금 원통이기 때문에 X축이 0인 Y축이에요. 그러니까 X값이 필요가 없죠. 그럼 X값을 다 뭘로? 부가축. X값이 여기 있는 Y축이 B축이 되겠네. 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타리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D 체크한 다음에 얘를 찍어주면 이 원을 찍어주면 원의 직경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00이라고 하는 로타리 지름으로 얘를 말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CW, CCW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CW 했었나? 해서 이제 확인 일단 해볼게요. 위치가 달라지면 약간 조절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뭐 재생성 누르면 네, 여러분 그냥 확인하시고 이렇게 바뀌어요. 보이나? 보이죠? 이게 원통 형상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기능으로 바뀐 거예요. 경로 자체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제로 설정 우리가 원통으로 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죄송한데요. 멈췄어요? 저는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아, 밑으로? 그러면 아까 CW, CCW 바꿔보실래요? 제가 CW, CCW 뭘로 했지? 얘를 좀 바꿔주시면 돼요. CW, CCW 있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얘로 바꿨다가 얘로 바꿨다가 해보면 돼요. 저도 바꿔볼까? CCW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CCW가 밑에 맞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CW로 해서 뭐 정확하게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거 바꿔보면 뭐 돌아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키라는 글자가 우리가 아까 롤 기능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 모양이잖아요. 처음에는 이 어떤 우리가 원형 원통 작업을 해야 될거 보면 거의 다 솔리드로 넘어와요. 그러면 그 솔리드의 커브를 추출해서 걔를 평면화를 시킨 다음에 그 평면에서 경로를 생성해서 걔를 다시 말아야 되는 형태. 이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재료 설정을 원통으로 해서 실제 깎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에서 소재를 원통으로 체크합니다. 근데 소재의 축이 Y축이니까 Y축 선택해야 되겠죠? 어라? 원통의 지름이 200이라고 대충 들어가 있네? 내가 넣지 않았는데. 200이라고 들어가 있고 30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30인데 앞뒤로 3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Y축 방향을 마이너스 15만큼 해야 되나? 15.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됐네. 이렇게. 그죠? 다시 제로 설정한 거 황창 보여줄게요. 제로 설정 이렇게 했어요. 원통을 체크하시고 Y축 체크한 다음에 200에 30에 15. 15를 준 이유는 15만큼 시작 위치를 밑으로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가운데가 딱 그 원통 가운데가 오겠죠. 부가축이 있으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일반 3축에서는 못해요. 하기 힘들겠죠. 자, 그럼 얘를 모의가공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럼 코드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코드, 지코드 지원을 눌러서 한번 체크해 보면 부가축이 나올 건데 이게 H축으로 나올지 B축으로 나올지 모르겠네. 기본적으로 부가축은 지금 H축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응? 뭐야? 아, 회전축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안 나오나? A가 나오는데요? A 나오죠? 근데 저는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제가 포스트에서 부가축을 꺼놓은 것 같아요. 제가 저도 포스트 수정해서 원래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면 기계 타입을 바꿀게요. 기계 타입을 부가축 형태를 가지고 있는 타입이 버티칼의 사축 형태가 있어요. 버티칼의 사축이고 mm, 미리 단위의 아예 기계 타입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다시 코드를 출력하면 H축 나. 그래서 확인했을 때 근데 사실 A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저도 지금 A로 나오고 있네요. A로 나오죠. 그럼 뭐로 나와야 돼요, 원래? 얘는 지금 B로 나와야 되죠? B. Y축이니까. B에 대한, Y축에 대한 회전축은 B잖아요. 근데 지금 X를 바꿨으니까 A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Y가 움직이니까 B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X가 Y축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B축이 되고, X축이 이게 A로 나온다는, 이게 보통 이제 이거를 머신 센터에서는 보통 이렇게 잘 안 쓰죠. 왜냐면 X축이 길기 때문에 X축에다가 인덱스를 달죠. 여기다 인덱스 달아서 이게 회전할 수 있게 컨트롤 하는 것도 일반적인데,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B축. B축인 상태에서 회전하잖아요. Y축이 회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B로 출력이 돼야 실제 기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이게 X. X에 대한 회전축은 A고, Y에 대한 회전축은 B거든요. 그래서 얘는 B축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머신 타입에서 이게 B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기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호리젠탈은 아마 B로 나올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사축 HMC, HMC라고 하는 게 H가 호리젠탈을 뜻해요. 호리젠탈, 수평 머신 센터라는 얘기인데 MM으로 되어 있죠. 얘를 체크를 하고 아마 하면 얘는 호리젠탈이니까 B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지원을 눌러서 어퍼스기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B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X축을 B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X는 안 나옵니다. 아까 X축 대체라고 해놨잖아요. 네. X축을 대체하기 때문에 X축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회전축 B값으로 X값이 대체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기계는 어디서 바꾸신 거예요? 기계 설정은? 아, 이거 머신 정의. 여기 파일에 보시면 이거 파일 속성. 예. 여기서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바꾸기. 바꾸기를 체크하시면 이제 기계 타입이 있어요. 여기서 사축인데 버티컬 타입은 보통 사축이면은 H축을 쓰기 때문에 기본이 H축으로 되어 있고, 호리젠탈은 그 Y축이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B축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축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됐죠. 얘가 실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B축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B
비축. 일단 시뮬레이션 여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없을 거예요. 없으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작업 공간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쭉 가다가 머신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머신 시뮬레이션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안 돼 있을 거예요. 영기 씨 따라하고 있어? 아까부터 쳐다만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머신 시뮬레이션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뜨죠. 뜨면 여기서 시뮬레이션은 스타트업 세팅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면 앞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제 세팅이 창이 떠요. 얘가 얘가 지금 5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 타입을 바꿔 보시면 4축인데 이건 A축으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A축이라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거 얘는 B축 타입이긴 해요. 이걸로 하는 게 낫나? 낫겠다. 호리젠탈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기계를 한번 보이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 지오메트릭 워크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워크피스는 일단은 오토메이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 XYZ 클릭을 해서 이게 Z로 뜰려나 X로 뜰려나 모르겠네. 일단 Z값만 한 100만큼 띄워볼게요. 띄우고 스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톡은 Use MasterCam Stock Definition 이라고 체크할게요. 마스터캠에 설정되어 있는 소재를 쓰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방향을 100이라고 줬는데 이 100이라고 하는 의미가 얘가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이는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00이라고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시뮬레이트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계 타입이 보일 것 같습니다. 축방향이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 Z축을 선택했거든요. Z축 방향으로 가버렸나 보다. 그럼 얘는 Y축을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공구가 밑에 닿을 것 같아요. Y축으로 띄워야 되겠네요. 지금 이게 Y축이, 이게 Y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아래. 이게 호리젠탈이래요. 지금 보시면은 Y축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 이게 Y축이거든요. 호리젠탈에서는. 이게 Y축이고, Z축은, 이거 Z축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Z축을 100만큼 옮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지금 공작물이 100만큼 옮겨졌어요. 근데 X축도 옮겨졌네. X축은 이거거든요. X축이 얘가 X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호리젠탈 타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리젠탈은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얘가 Y축, 위아래 Y축이고, 얘가 Z축이에요. Z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핀들 축과 나란한 축이 Z축이잖아요. 그리고 얘 앞에 있는 게 이거 있죠. 이거는 APC, 팔레트 체인저라고 해서 A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팅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공작물을 Z값을 그대로 두고 Y값만 위로 올리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닫고요. 다시 시뮬레이션 셋업에 들어가서 좀 기다렸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업에 들어가서 Y축을 100만큼 올려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됐나?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X 0으로 하고요. Y를 100만큼. 바로 안 되고 좀 이따가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시뮬레이트.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됐는지 올라갔네요. 그죠? 공작물이 떴죠. 공작물이 Y축 방향으로 뜬 거죠. 이게 그 호리젠탈은 Y축이 위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 해야 얘 띄운 이유는, 이 띄우지 않으면 이 테이블하고 이 척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공작물 위로 올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눌러볼게요. 뭐야? 맞자를 만들면서 다 부셔버렸네요. 지금은 경로를 좀 보이게 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조건이 안 맞나 보네. 세팅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부가축 같은 경우 경로를 생성할 때 얘가 그 회전하는 방향 같은 거를 좀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그 방향이 이렇게 얘네들이 생성되면 안 되는 형태인데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실제 장비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얘는 그 코드를 출력할 때 그 G코드를 봤을 때 그 각도로 이동할 때도 점 데이터로 생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50도에서 지금 보면 B가 마이너스 49로 갔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각도로 나왔네요. B각도가 B각도, 플러스 넘어갔네요. 여기는 또 플러스 넘어갔네. 플러스 넘어가서 또 플러스 각도로 쭉 나왔네. 그래서 이 각도를 지금 각도가 약간 이렇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 마이너스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기능이 거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가 있나? 공구 거르기 아마 거르기라는 항목이 있긴 한데 가공 공차가 100분의 1이고 앞으로 찾기 100 원호 거르기가 최소 원호가 1 250 이것밖에 없네요. 일단은 이거는 뭐 기계 타입만 제가 설명하고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의 가공으로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장비에서는 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킹이라는 글자가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롤이라는 기능이 이럴 때 사용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텀밀도 이런 롤 타입하고 비슷한 형태거든요. 텀밀이라고 하면은 텀밀, 그죠? 텀밀도 비슷해요. 그래서 롤 기능으로 풀었다가 펼쳤다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통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다시 평면화 시켜서 그걸로 경로 생성해서 다시 말아서 그걸 이제 부가축 기능으로 사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드래그라고 되어 있네요. 드래그는 뭐 잘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드래그가 드래그는 뭘 이렇게 이동 잡아당긴다 그런 개념인데 네, 일단 얘를 지우고 제도 설정도 일단 꺼놓겠습니다. 평면 보기에서 사각형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각형 이렇게 그렸는데 이동 기능에서 롤 기능 스트레치 스트레치 하기 전에 드래그 나왔네. 드래그 없네. 스트레치 롤 드래그라는 기능이 용어 바뀌었나? 여기서는 안 보이네. 일단 드래그 말고 스트레치부터 할게요. 스트레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스트레치가 좀 은근히 편한 게 오토캐드도 스트레치 기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치를 클릭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부위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 안에 그 교차되거나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X축 방향으로 내가 10만큼 이동하겠다 체크하면 얘가 이동을 체크하면 이동을 하는데요. 일반 평행 이동하고 차이점은 이 끝지점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걸 평행 이동으로 하잖아요. 평행 이동을 하면 떨어져요. 여기서 이동해서 평행 이동을 체크한 다음에 얘와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X방향으로 10을 넣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트림으로 다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이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수정 작업이 좀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 스트레치 다음에 자동 배율. 자동 배율이네. 일단은 드래그라는 기능은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일단은 드래그가 잘 쓰이진 않아요. 자, 자동 배율을 보겠습니다. 자동 배율은 방향에 따라 자동 배율의 도형을 선택해라. 도형 선택했어요.
확인한 다음에, 자, 배열될 방향을 선택해라. 방향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됐으면, 그, 현재 이 선택한 것을 어떤 특정한 그 구간에다가, 일정하게 배열을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지금 여유가 얼마로 되어 있고, 복사하겠다 되어 있고, 직선, defined fit vector, 벡터라고 되어 있는데, instance 객수, 개수가 있고, 거리, 각도, 방향 offset. 자, 이거 하려면은, 선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네요.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을 이 직선 방향으로 정렬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동해서, 자동 배율 선택하시고, 대상 선택한 다음에, 엔터 치고, 어느 방향? 이 방향. 이게 체크하면, 내가 선택한 이 직선이라고 하는 큰 거 있잖아요. 얘에서 이거를 한 개냐, 두 개냐. 개수를 지정하면 얘가 알아서 여기서 개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 야, 지금 하나로 돼 있잖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아까 회전 이동에서 360도라고 하는 그 각도에다가 개수를 뭐 넣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쵸? 개수를 내가 주면 특정한 간격에다가 특정한 공간에다가 최대한 몇 개를 내가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써요. 이렇게 하면 지금 몇 개야?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7개가 내가 선택한 범위 안에 딱 정렬이 된 거예요. 더 이상을 하면 간격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로 할 수도 있고 그 사이 각도로, 거리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리값을 10으로 하겠다라고 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만큼 간격을 두고 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쓸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쓸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를 뭐 15로 하면 어떻게 되지? 더 커져 버리면은 문제가 되나? 아, 커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그럼 개수로 하지 않고 지금 간격을 키우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가. 그래서 얘를 키우면 간격이 커지니까 커지다가 하나가 없어지겠다. 없어졌네요. 그죠? 간격을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배열 못 하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빠졌죠. 이렇게. 네, 이런 기능을 뭐 활용을 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특정한 어떤 공간에다가 개수를 최대한 많이 할 때 뭐 판재가 있으면 거기다 뭐 몇 개를 뭐 할 건지 이런 걸 할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맨 끝에서 떨어뜨리는 양 그 양을 여기서 줄 거예요. 값을 주면 떨어뜨리는 양이 벗어나네요. 벗어나는 것보다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외곽에서부터 얼마만큼 안쪽으로 들어오게 할 거냐. 0으로 하면 딱 타이트하게 일치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뭐 클릭을 해서 서로 다르게. 뭐 위와 아래를 다르게. 밑에를 다르게. 한쪽은 좀 여유를 두고, 한쪽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한쪽도 뭐 밖으로 빠져나게 한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 배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드래그 그럼 끝나네.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동해서 지금 우리가 안 들어왔던 STL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STL 이동은 좀 불편하긴 해요. 상위 버전에서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이 STL이라고 하는 파일은 쉽게 변환이 잘 안 되는 파일이에요. STL은 CAD 파일과 달라서 그 메쉬 구조라고 해나? 그래서 수정 같은 것들이 어려운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쉽게 수정할 수 있게 기능들이 컴퓨터 사양이 좋아져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STL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이동 형태로는 STL 파일이 이동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상위 버전에서는 그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이 버전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하게 어떤 이동할 때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STL 파일은 우리가 모의 가공하고 나서 모의 가공 끝난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뭐 다르게 변경하거나 할 때 이 STL 이동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지금은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쓰진 않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오토 네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오토 네스팅도 필요한 기능입니다. 오토 네스팅이 뭐냐면 가령 얘를 지우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대상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오토 네스팅이 뭐냐면 네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렬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 몰라? 네스팅. 자, 여기 보면 이동해서 보면 오토 네스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판금집 판금인가 절단 이런 판재 철판 같은 절단한 집에서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상을 이 판재에서 최대한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까 이 자동 배율하고 좀 비슷한데 자동 배율은 특정 방향만 가지고 있지만 오토 네스팅은 공간상을 인식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최대한 돌려가면서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낭비를 줄이는 형태로 할 수 있는데요. 오토 네스팅을 체크하시고 체크하시면 이제 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트는 용지예요. 근데 얘를 용지를 쓰지 않고 여기다가 체인으로 추가하겠다 체크해서 내가 사전에 얘를 만들어 놨죠. 이 형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판재 그 철판 그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 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동 시트 원점에 가지고 쭉 돼 있는데 일단 됐고 여기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기서 사각형 추가, 뭐 체인된 파트 추가, 체인된 크러스트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인된 파트 추가 선택한 다음에 이 체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체인을 시트라고 하는 이 그 모재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하는데 기본이 최대로 돼 있지 않나? 최소 수량, 채우는 수량, 스텝 각도, 재질, 파트 레벨, 그 다음 파트 간 거리는 얼마 띄울 거냐 되어 있고요. 전체 시트 채우기 체크하겠습니다. 전체 시트 채우기를 체크하게 되면 전체 시트에 대해서 현재 파트를 채우는 거예요. 자, 채우는데 스텝 각도가 아니면 90도로 되어 있죠. 얘가 파트를 90도만큼 돌려요. 90도 각도 돌려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90도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지금 그 시트가 있었는데 그 시트에다가 이 파트를 뭐 이렇게 배치를 했지? 너무 겹쳐버렸는데? 겹치면 안 되는데? 겹친 거 아니에요. 뭐. 겹친 게 아니에요? 네. 안 겹쳤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각도를 하여튼 저희 선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괜찮아. 그런가? 안 겹쳤어.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다시 수정하면 돼요. 여기 간격을 좀 띄우면 될 거예요. 띄워볼까? 여기 내두를 체크한 다음에 간격이 2.5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얘를 한 10 정도 줘볼까? 10 정도 파트 간 띄우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된 건가? 10만큼 떨어뜨렸는데 왜 이렇게 막 촘촘하지? 다시 한 100 정도 띄워볼까? 아니다, 100은 좀 그렇고 50만큼만 띄워서 파트가 50 띄우겠다라고 체크하고 확인해볼게요. 이렇게 되네.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자, 이렇게 전체 형상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형상을 돌려봐요. 돌려가면서 맞추는 거야. 우리가 이게 없으면 오토캐드로 할 때만 이렇게 돌렸다 돌렸다 이렇게 잘라치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재로 여러 가지 경로를 생성해서 하면 소재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오토 네스팅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상 방향이 일정한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한 결방향 때문에 일정하게 달라 이런 것도 있을까요? 결방향이요? 이거 회전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회전 안 시키면 돼요. 180도는 시키면 안 되는 거고
아까 각도가 90도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 90도. 스텝. 그거를 0도로 하게 되면 아마 안 돌리고 그냥 정렬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돌리고 정렬하는 것은 뭐 간단하니까 누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정렬하면서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은 조금 많지가 않죠. 이게 이제 오토넷은 혹시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할 때, 예, 이런 게 필요한데 라고 할 때 써먹으면 돼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동 기능을 봤습니다. 자, 10분간 쉬어갈게요. 자, 도형 요소 측정. 마스터캠에서 지원하는 측정 기능은 특정 도형들의 모든 정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과 동시에 해당 도형을 수정하는 수정 기능도 갖고 있다. 자, 요소 속성. 이거는 F4를 키를 누르면 해당이 된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두를 좀 하고 제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여기 측정이라고 요소 속성을 클릭하시면 이 속성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그 빨간색 점이 있고요, 초록색 점이 있는데 빨간색 점은 종점 위치, 그 다음에 초록색은 시작 위치, 시작과 종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지금 첫 번째 점을 수정하겠다 체크하면 첫 번째 점이 이 초록색 점이죠. 초록색 점을 여기로 하겠다 하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대상에, 내가 선택한 대상의 시작점, 만약에 종점 위치를 수정하겠다 하면 2번을 클릭한 다음에 어디를 클릭하면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종점, 시작은 초록색, 그 다음에 종점은 빨간색. 그리고 그 위치에 X좌표만 바꾸고 싶다 또는 Y좌표만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습니다. X좌표만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체크해서 X 선택하시고 X 얘를 찍으면 얘 X좌표만 수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에 X좌표만 수정이 됐다, 첫 번째 점에 뭐 Y좌표만 수정하겠다, 여기다가 Y 입력하시고 중간점을 찍어주면 되면 중간점 위치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대상이 XYZ의 점의 위치 좌표 수정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선의 각도가 65.97도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길이값은 104점 얼마다, 뭐 길이값을 내가 수정하겠다 그러면 내가 길이값을 50으로 하겠다 그러면 50으로 수정이 돼요. 단 시작점은 그대로고 종점 위치가 수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점 위치가 길이를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종점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F4 기능만 잘 써도 웬만한 것들은 다 수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선의 레벨도 바꿀 수 있고요, 선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의 형태 또는 선의 굵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F4 기능을 살펴봤고요. 측정에서 요소 속성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어떤 포인트를 찍으면 이 포인트의 WCS 절대좌표 좌표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 Z좌표가 얼마다 이렇게 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거리. 자, 거리를 체크하면 특정 포인트에서 포인트 간 거리를 찍으면 거리값을 표현할 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리값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14.16 하나다. 그 다음에 뭐 2D와 3D를 구분하는 것은 2D는 평면화를 시켜서 치수를 표현하고요, 3D는 Z값이 바뀌었을 때, 바뀌는 대상이다 그러면 그 Z값까지 포함한 거리값이 됩니다.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D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3D 형태가 아닌 치수가 2D 형태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때는 뭐 2D나 3D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건 Z가 0일 때인가요? 네, 지금은 다 Z가 0이기 때문에 2D나 3D가 같아요. 하지만 한 점의 Z값이 달랐을 경우에는 달라지죠. 다 똑같이 되어 있죠. 한번 다르게 해볼까? 자, 얘를 이동해서 평행이동으로 Z로 마이너스 50만큼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연결 체크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Z값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측정해서 거리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약간 돌려서 여기를 찍어 보면, 자, 2D 거리와 3D 거리가 달라요. 2D로 봤을 때는 평면에서 봤을 때의 거리가 되고요. 3D로 되면 Z값까지 포함한 거리이기 때문에 길이가 더 크죠. 2D는 141이고 3D는 150이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Z를 무시하고 표현하는 게 2D고요. Z값까지 감안해서 거리가를 표시하는 것은 3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D는 Z를 인식한다. 2D는 Z를 인식하지 않는다. Z를 무시하기 때문에 평면화시켜서 치수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측정에서 면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면적을 체크하고 2D 면적, 2D 면적은 체인으로 잡으면 되겠죠. 얘를 체크하면 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면적은 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다. 윤곽의 길이는 얼마다. 그다음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이제 센터점이죠. 무게중심 클릭해보면 여기 무게중심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뭐 공차는 공차도 1000분의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면적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측정에서 공면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솔리드 속성이 있는데 공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얘를 다 지우고 우리가 그리기에서 그 솔리드 기본 형태에서 구가 있어요. 구. 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구 공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산수 수학에서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구의 면적, 구 원뿔의 면적, 그 다음에 뭐 타워 뭐지 그 겉에 표면의 그 면적, 그 다음 부피 뭐 이게 계산하는 거 복잡한 공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구를 체크하고 여기다가 구를 한번 그려 볼게요. 구를 그리는데 반경을 30으로 줘 보겠습니다. 30으로 줬고요. 이때 그 공면을 체크해 볼게요. 우선은 지금 공면을 체크하고 R값을 30으로 해서 9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공면이에요. 면 확인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그 9의 면적이 얼마냐, 표면의 면적이 얼마냐 구하고 싶, 이걸 이제 펼친 거죠. 어떻게 보면 전개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측정에서 면적에서 공면의 면적 체크하고 공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게 되면 면적값을 지가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전에 산수로 뭐 계산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11308.974 총 면적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네? 4분의 3인지 3분의 4인지 이렇게 하면 금방 계산하는 거를 그걸 수학으로 암기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측정해서 이제는 이게 면적이 있고요. 그 다음 부피가 있죠. 부피, 솔리드 속성, 이거 솔리드가 아닌데 솔리드 속성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 안 찍히네요. 네, 솔리드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리기에서 아까 만들었는데 공면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원통을 만드는데 솔리드를 체크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은 30. 자, 지금 만든 건 솔리드예요. 뭐 솔리드하고 공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공면은 UV선이 좀 있어요. 줄무늬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솔리드는 그게 좀 없어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공면은 이제 UV선이 확실하게 많죠. 근데 솔리드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이 솔리드는 지금 원래는 UV선이 없어요. 없는데 없으면은 솀리드가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띄기 때문에 UV선을 그냥 60도 각도로 표시하게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UV선이 없습니다. 솔리드는. 자, 일단은 이제 솔리드 상태에서 측정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솔리드 속성을 클릭한 다음에 이 솔리드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또 활성화되네요. 자, 솔리드를 체크했을 때는 부피라는 개념이 뜹니다. 부피. VP와 최적이 있죠. 거기에다가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가 1이라고 하면, 밀도가 1이면 부피와 최적은 같죠. 밀도가 1이면. 근데 밀도가 1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플라스틱은 1보다 작죠. 보통은. 그래서 물에다 뜨죠. 물에다 뜨는 것은 비중이 1보다 작은 거죠. 물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비중이 0.7이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때
최적과 부피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한글을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되고요. 여기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돼요. 지금 얘가 지금 그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느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거 무게를 계산해서 뭐지 가격을 계산할 때 내가 어떤 설계를 한 다음에 걔를 찍어서 밀도값을 입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게 이제 무게가 나와서 그 무게로 가격을 매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도 같은 건 마찬가지겠죠. 알루미늄도 이게 밀도 비중이 얼마가 있죠. 1점 얼마가 걔를 넣게 되면 무게가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무게중심 위치 체크하면 무게중심 위치를 표시해 줘요. 무게중심, 그죠? 뭐 얘가 여기 무게중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측정해서 됐고,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체인은 굳이 여기서 측정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대상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대상 도형의 선의 길이가 얼만지 또는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 뭐 그 길이값이 총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할 때 여기 체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찍고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떠요. 뜨고 그냥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체인 수가 오버랩 요소 수가 4개이고 오버랩 된 게 없다 뭐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제 뭐 얘를 가지고 파인 오버랩처럼 뭐 체인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굳이 이렇게 이거 말고도 더 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해당도 상관없고 측정해서 아까 체인보다 윤곽이겠네. 윤곽을 체크하고 대상을 찍은 다음에 확인하게 되면 2D 형태와 뭐 3D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모서리를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옵셋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만약에 공구가 18짜리 공구를 가지고 이 대상 윤곽을 볼 때 뭐 5만큼 옵셋 한다 그러면 공구의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0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이 대상 도형을 그대로 거리값을 산출하는 거고요. 여기다 만약에 이제 5만큼 18짜리다 그러면 5만큼 떨어뜨린 경로의 거리값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5를 넣고 측정하게 되면 5만큼 옵셋한 형태에서의 거리값을 측정을 해요. 일단은 0으로 해놓고 확인하게 되면 각 선의 거리값이 쭉 나와요. 이렇게 쭉 해서 총 거리가 얼마다. 이제 이 거리를 여러분들이 알 일은 많지는 않는데 경로를 계산할 때 거리값을 알면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피드값을 얼마 주면 그러면 가공 시간은 곧 이제 돈을 단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경로 생성한 다음에 그 경로에서 찍으면 바로 가공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거리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옵셋을 안 한 거잖아요. 옵셋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커져요. 아까처럼 측정해서 윤곽을 체크하고 대상을 찍은 다음에 옵셋을 5로 한번 해볼게요. 5로 하고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5만큼 옵셋을 해서 거리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아까보다 거리값이 더 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측정에서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도. 각도는 두 개의 직선이다. 그럼 두 개의 직선을 찍으면 각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90도다. 이렇게 뜬 거죠. 90도. 반대는 270도겠죠. 그 다음에,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찍었을 때. 하나, 첫 번째 점이 가운데인가? 하나, 둘, 일단 세 개 찍어볼게요. 똑같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는 두 번째 찍는 거네요. 교차되는 부분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각도가 151도. 이건 151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의 각도를 알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이 선택이 안 되는. 네? 선이 선택이 안 되는. 선? 직선 선택해놓고 두 개를 선택해. 각도 선이 선택이 안 돼? 네. 안 되지? 지금 면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빨간색 다시 측정해서 각도 체크하고 두 개의 직선 찍어주고 각도가 117도
117. 얼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측정에서 다이나믹. 다이나믹 측정은 보통 이제 코너 아래 반경 이런 걸 측정할 때 써요. 코너 아래 반경을 측정할 때 쓴다. 코너 아래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있어야 되지? 코너 아래 만들어 보자. 자, 코너 아래 만들어 볼게요. 그리기에서 여기에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박스. 박스를 100, 100, 100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에, 100에, 100 해놓고, 해놓고, 솔리드로 해서 앞날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박스가 만들어졌는데, 이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주겠습니다. 필렛. 필렛을 줄 때, 솔리드에서 필렛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유지도 비슷하니까, 여기서 단일 반경 필렛. 반경 값이 일정하게 필렛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찍은 다음에, 엣지 부분만 선택되게 해놓고요. 엣지 부분을 찍고 확인하게 되면, 보통 이제 필렛 값을 내가 10을 주겠다. 미리 보고 왜 안 되지? 내가 안 찍었나? 모서리 안 찍혔나 없죠? 여기 엣지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뭐라? 희한하다. 이게 솔리드가 맞고 다시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단일 반경 필렛 체크하고 엣지 부분 찍고 확인하고 R값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미리 보기가 안 되네. 오토 코소 있는데 이상하다. 확인.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F4 눌러보겠습니다. 속성이 뭔지. 솔리드 되어 있는데 메모리가 딸리나? 자, 설정에서 램 세이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램 세이버 바탕화면에다가 저장. 다시 한번 해보죠. 솔리드에서 필렛, 단일 필렛 체크, 엣지 부분 체크, 확인. 되네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하나의 파일로 몇 시간 동안 하니까 딸리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R을 줬잖아요. R을 준 다음에 측정에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이 면에다 같이 대면 이 면에 R 값을 표시해줘요. 지금 R이 10이다 이렇게 뜨죠. 이럴 때 필요해요. 그리고 또 면을 찍으면 면의 경사값을 알려줘요. 지금 면의 경사가 지금 90도 0도인데 90도 0도가 아닌 그 이 여기다 갖다 대보잖아요. 그럼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죠.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는 거의 90에 가깝죠. 그 다음 여기 쭉 가다가 거의 수직인 부위에서는 0도라고 뜹니다. 0도. 그러니까 면의 경사값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면의 경사가 계속 바뀌는데 특정 경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찍었을 때 그 대상의 경사값을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번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이 대상을 그릴 때 특정한 그 번호를 가지고 있대요. 솔리드처럼 뭐 얘도 딱 클릭하면 그 대상의 어떤 그 고유 번호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찍으면 얘는 요소가 뭐 번호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뜬다 이렇게 돼, 언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면과 솔리드 검사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하려면은 형상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예제 파일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그 제가 나눌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만 설명드리게 갈게요. 공면 테스트를 체크하면 공면들이 꼬이거나 조금 불어넣으면 안 좋은 공면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IGS 파일을 넘겨왔을 때 이게 공차 때문에 어떤 경우는 공면과 공면이 겹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경로를 생성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공구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솔리드 검사는 솔리드도 보통 이제 유지나 이런 데서 공면을 가지고 솔리드를 붙여가지고 솔리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그 솔리드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걔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면 작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뭔가 좀 찝찝하다 그러면 곡면 테스트하고 솔리드 체크를 해서 안 좋은 것들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한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뜨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에러가 발생했다 떠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한 수정을 합니다. 알아서 수정을 해요? 예, 수정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해놓고 하면 또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 기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돌출해놓고 선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가능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했었는데 솔리드 여기 보면 내가 솔리드를 작업을 했을 때 트리 구조가 뚝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트리 구조에 사용했던 걸 지워버리면 얘가 XPC에 뜨거든요. 물음표시에 뜨거나 그럴 때는 이게 히스토리를 제거하시면 웬만하면 해결이 돼요. 히스토리를 제거하면 거기에 사용했던 커브라든지 이런 거 연관관계를 끊어버린 거거든요. 히스토리를 제거하면 얘가 하나의 단일 형상으로 바뀝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한 거나 할 때 오류 메시지 이런 것들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곡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률은 이제 코너 부위의 그 반경값을 측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단 리프레시 하게 되면 지금 하얀 색깔로 된 부분 있죠. 이게 R값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거든요. 이게 코너가 아니라서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죠. 오직 내부 반지름만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뭐 나머지는 꺼지긴 하는데 코너 부위의 최소 R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R진 부위가 얘밖에 없네요. 하얀색 부위밖에. 얘가 우리가 아까 10으로 했나 보다 R을. 그래서 검색해서 10 정도의 R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측정해서 드래프트 각도, 경사 각도를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언더컷 부분을 측정할 때 사용이 돼요. 언더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얘가 이제 면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가공하려고 하는데 가공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이 면에 경사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면에 특정한 면에 경사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솔리드에서 면 경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드래프트? 드래프트? 응, 드래프트. 드래프트가 이제 경사란 뜻인데 여기서 드래프트 투 페이스, 드래프트 투 플랜 뭐 좀 돼 있는데 페이스를 체크하고요. 면을 한번 찍어보면 이 선택한 면을 경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사를 줄 그 정의할 기준을 뭐냐? 기준을 얘로 선택하겠습니다. 얘로 선택하니까 안 된다고 뜨네. 5도. 5도가 드래프트 페이스의 면. 바닥면을 찍어야 되나 보다. 그러면 깎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깎으로? 방향이 지금 반대로 돼. 아, 야, 확실히, 일단 방향을 지금 반대로 했습니다. 이걸 반대쪽으로 했는데, 다시 반대로 해서 각도를 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각도를 줬잖아요. 그럼 평면에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원래 가공을 못 해요. 공구 자체가 똑바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평면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부분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을 못 해. 이런 데는 이제 언더컷 공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보통 티커터나 또는 뭐 롤링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할 때 측정해서 여기 드래프트 각도 체크하고 계산을 일단 눌러보시면 빨간 색깔로 표현된 부분이 언더컷 부분을 나타냅니다. 즉 음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평면에서 작업했을 때 작업을 못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 금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공을 했을 때 일반 산축에서 가공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면 특정 부분은 될 것 같아요. 위치, 거리, 면적, 체인 쭉 봤어요. 윤곽, 각도, 다이나믹,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번호, 솔리드 검사, 체크. 자,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정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마스터팀 설정을 사용자 내게 맞게, 나에게 맞게, 나한테 맞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환경 설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쭉 볼까요?
이건 공차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차 값은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차들입니다. 아,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는, 마스터캠이 이제 실행을 할 때, 포스트 파일이라든지, 공구 목록이라든지, 또는 뭐 재료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것들을 어디서 이제 갖다가 쓰는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 변경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장 공간, 저장 위치, 그런 거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파일 변환은, 다른 시스템, 다른 CAD 파일, 오토캐드라든지, 또 UG, 또는 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 서로 간에 이제 파일을 주고받을 때, 버전이 좀 낮아야만이 내가 열어볼 수 있는데, 나보다 버전 높은 파일로 넘어왔을 때는 열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떤 버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때, 이 파일 변환에 들어가 보시면, 오토캐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2013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설정에서는 이제 마우스 가운데 버튼,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좌표 표시할 거 이런 것들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런 것들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픽 같은 경우 OpenGL 그래픽 방식 사용은 형상 도형들에 대한 쉐이딩 처리 방식을 OpenGL 방식으로 적용하여 실행하며 항목 선택 안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리 방식으로 실행한다. OpenGL 처리 방식은 보다 선명한 상태로 렌더링 처리하는 기법으로 이 방법은 사용 중에 하드웨어 시스템에 설치된 그래픽 카드가 이 방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그래픽 카드가 이 방식을 안 하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닌데, 그 지포스 거는 좀 호환이 잘 되는 편인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때 화면이 조금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얘네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상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화면 이상할 때, 내가 선을 그렸는데 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얘를 한번 체크를 끄고 다시 한번 해보고, 또는 뭐 가속기를 한번 꺼보고, 또는 그래픽 카드에 보면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어 있을 때 내장형과 외장형이 서로 충돌이 발생해서 서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의 그래픽 카드를 한번 껐다가 사용 중지죠. 사용을 중지했다가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컴퓨터하고 맞추는 그런 것들 할 때 조금 용어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드는 격자 모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그리드가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드는 Alt-G입니다. Alt-G. 화면에서 보시면 그리드라고 써요. 그리드 설정을 딱 누르면 현재 그리드가 보여지지 않고 있죠. 그리드 표시를 체크하고 그냥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응? 안 보이네? 얘가 커서 그러나? 지우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드라고 해서 격자 모양이 표시되고 있죠. 다시 Alt-G를 누르면 자, 그리드가 표시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격은 5mm 간격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원점은 00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색깔은 회색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깔을 좀 밝게 해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크기는 50이다. 되어 있네요. 얘를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좀 커지겠죠.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드를 얘기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드,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하면 그때 할 때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작업 평면을 바꾸게 되면 그리드가 바뀌어요. 그리드는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10 정도로 하고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확인을 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그리드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내가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그리드가 정면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F9를 껐을 때도 현재 작업 평면이 뭘로 되어 있는지 우측면을 체크하면 우측면으로 바뀌죠. 이렇게 뭘로 되어 있는지를 얘가 그리드가 좀 그 표시를 해주면 내가 지금 그리드가 작업 평면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할 때 간혹가다 이렇게 작업 평면을 반대로 해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리드 기능이 또 쓰이는 게 그리드의 이 점만 선택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 그리드 간격을 아까 Alt-G에서 간단한 어떤 대상을 그릴 때 그리드 간격을 10으로 해놨잖아요. 그리고 얘를 범위를 한뭐500 정도 해놓았다. 그리고 그리드 활성화를 체크하게 되면
그 포인트에 가서 점이 찍혀요. 이게 그래도 점을 많이 만들어놔요. 만들어 놓고 10mm 간격으로 대상을 그릴 때 연속선을 체크하시고 포인트를 찍으면 10mm 간격으로 포인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딴 데는 찍히지 않고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10mm 간격으로 어떤 대상 도형을 단략하게 대상 그리고자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체크해 놓으면 다른 포인트가 잘 안 찍혀요. 그래서 불편해요. 이게 이미 포인트가 안 찍히기 때문에 이거는 Alt G를 눌러서 그때그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는 체크를 끄고 그리고 표시만 체크해 놓고 하셔도 돼요. 너무 커버리면 좀 정신 없으니까 한 50 정도 해 놓고 사용하시면 현재 평면이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업평면 정면을 놓고 정면 놓인 상태에서는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이 정면을 그리신다 라는 얘기죠. 이걸 작업평면 우측면을 놓고 내가 사각형을 그린다 그러면 사각형이 우측면에 그래서 그려지는 거죠. 이게 평면을 구분할 때 또 평면의 Z값이 간혹 가다가 Z값을 여기다가 뭐 50만큼 해놨다 그러면 그릴가 앞으로 50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 평면이 지금 여기 잡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0이 아니라 50인치에 잡혀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그리드가 있으면 좀 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가 특정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MRU 사용 개수. MRU 사용 개수인데요. MRU가 지금 여기는 20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MRU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쭉 20개잖아요. 아마 여기 설정에서 여러분들 아마 10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10개거든요. 근데 여긴 저는 20개로 바꿔놨는데 이게 10개로 되어 있으면 10개만 생성 보여지고 나머지는 안 보여져요. 그 다음에 다이나믹 할 때 그 화면 표시하는 개수가 있는데요. 개수가 지금 10,00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CAD 파일을 내가 불러왔는데 CAD 파일 개수가 10,000개가 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내가 다이나믹으로 회전시키잖아요. 화면이 꺼져요. 그걸 내가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얘를 공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이나믹으로 돌려도 계속 그 화면이 표시가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이나믹으로 돌릴 때 컴퓨터가 많이 버벅거려요. 실시간으로 화면을 계속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개수가 너무 많다 보면 얘가 버벅거리니까 일정 개수가 이상이 됐을 때는 아예 보이지 않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맥없이 필요없는 그래픽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이거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다이나믹으로 움직일 때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개수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아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Y축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솔리드 면 표시할 때 자동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는 25ms 딜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게 딜레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딜레이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솔리드 형상이 있었을 때, 솔리드 형상 근처에 마우스가 가면 얘가 하이라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요. 저사양일 때는. 가령 이제 솔리드에서 내가 솔리드 영상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구형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로 만들었어요. 근데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갈 때는 안 보여요. 마우스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요.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근데 가까이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가 돼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딜레이 시간을 0으로 해놓으면 지나가더라도 이거 바로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됐다 꺼졌다 하면서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든요. 지나가도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이렇게 딜레이 시간을 지금 25ms 줬기 때문에 그 시간 있어야만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죠. 이렇게 솔리드에서 잠깐 멈춰야만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해놓은 겁니다. 네,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25ms 딜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리본바 모달 기능 사용하겠다. 보기 전환에 애니메이션 효과 주겠다. 애니메이션 확대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속성에서는 다음 색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은 내가 지금 현재 바탕화면 색상 이런 것들 많이 체크를 하죠. 컬러 색상 보면은 오토 하이라이트 색깔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보통 오토 하이라이트 색깔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바꾸면은 바뀌어요. 가령 이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가 이따 갖다 대고 하면 지금 노란 색깔로 점선으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간 색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설정에서 이 색깔에서 오토 하이라이트를 빨간 색깔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하시게 되면 마우스 갖다 대면 빨간 색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호하는 분도 덜어 있어요. 왜냐하면 노란 색깔 대상 도형하고 이거하고 좀 막 그 혼돈이 되거나 그럴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값으로 할게요.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솔리드 엣지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 솔리드 엣지는 솔리드 영상 엣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거는 이제 솔리드 영상이 있었을 때 엣지를 표현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엣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이건 UV선인데, 솔리드의 그 UV선 원래 없어요. 없는데 왜 얘가 이게 생기냐면, 여기 솔리드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지? 어딨지? 쉐이딩에 보면 여기에 그 원형 커브 표시 각도를 60도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60도 각도로 그냥 원형은 원형에다가 커브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얘를 180도로 하게 되면 180도마다 그리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솔리드에 그 UV선이 없어져요. 왜 안 없어져? 많이 없어지거든요? 응? 다시 그려봐야 되는 특정 거. 여기서, 안 보이네? 다시 한번 솔리드, 와이어 프레임을 했을 때 해당되나? 아닌데? 없네요. 그죠? 와이어 프레임을 했는데 지금 솔리드 모양이 동그라미 하나만 있죠? 이게 그 기존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UV선이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단지 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려 표현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얘가 60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도마다 선이 있는 것처럼 보통 하는데, 이거 선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찍으려고 하는데 클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UV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60도로 되어 있어요. 기본감이. 기존에 있는 것은 바뀌지 않고, 이거 와이어 프레임을 했을 때 바뀌네요. 와이어 프레임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얘가 하이라이트가 빨간 색깔이었나, 원래? 빨간 색깔로 바뀌었나? 아까 제가 색상에서, 안 바꿔놨네. 노란 색깔을 해놓고 적용을 눌러줘야 되겠죠? 눌러줘야 하이라이트가 노란 색깔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에 관계된 거, 뭐 바탕화면, 뭐 그라데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에 관계된 건 여기서 찾으면 돼요. 이게 이제 상위 버전에서 보면 색깔이 하도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해놓긴 했는데, 일단 색상 메뉴에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인도 뭐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체인. 체인 작업. 여기에서는 이 윈도우 시작점 묶기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윈도우로 먼저 대상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체크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대상을 선택할 때, 어디서부터 대상을 선택해 나갈래? 라고 물어봐요. 이걸 시작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는 얘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된다, 뭐 상관없다 그럴 때는 계속 얘가 물어보니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요.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뭐 윈도우를 찍어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는데, 가령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고요, 윈도우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글씨가 보이나요?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선택하시오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냥 윈도우로 선택하면 되는데 계속 이게 물어보거든요. 이 물어본 이유는 경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생성할 건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포인트를 찍으면 얘를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찾아요. 빨리 가서 빨리 모르는데,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하면 알죠. 경로를 생성했을 때는 내가 아까 찍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뭐야? 아, Z씩 일로 가 있네요. 뭐 여하튼. 그래서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품이 우측으로 되어 있네요. 체인에서는 아까 그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쉐이딩. 쉐이딩은 렌더링 하는 거죠. 렌더링 했을 때, 뭐, 빛의 밝기, 각도, 뭐 이런 것들 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솔리드를 가지고 블랭크 했을 때, 3차원 작업에서 공면을 솔리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때 공면에, 원래 있던 공면을 뭐 블랭크 할 건지 삭제할 건지 그런 내용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 손 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인쇄할 때, 프린트 인쇄할 때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고요. CAD 설정에서는 좀 체크할 부분이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여기 CAD 설정에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분 전에 설명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전 체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픽비를 바꾸면 작업 표면도 같이 바뀝니다. 근데 기존에 잡아놓던 평면들이 다시 바뀌면 또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비하고 작업표면은 별개로 동작하게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요소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속성에서는 미리 대상 도형의 속성을 지정을 해놓으면 대상 도형을 그릴 때 도형이 어떤 구분이 돼서 색상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지게 하는 기능입니다. 원호의 중심에다가 중심점을 표시할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면의 뒷면을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면은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즉 노멀 방향이 있어요. 공면은 솔리드는 그게 없는데요. 공면 같은 경우는 노멀 방향이 따로 있어서 면방향 가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노멀 방향의 경로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면방향 그 속성 자체가 그 노멀 방향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면을 만들 때 공면 색깔을 구분해서 표현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부분 없이 표현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인데 공면 작업할 때는 간혹가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공면을 이제 그 사각형 그릴 때 면을 같이 생성하겠다라고 체크하고 여기다 사각형 그리면 이제 공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돌려볼게요. 똑같네. 위아래가 똑같죠. 현재 이거는 노말을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공면 여기서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공면의 노말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을 색깔을 달리해줘요. 이게 달리해주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구나,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공면들이 서로 얽혀있는데 어떤 거는 플러스고 어떤 마이너스가 겹쳐있을 때는 같은 면으로 경로가 잘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면의 방향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설정에서 아까 CAD 설정. 그 다음에 자동 저장 실행은 얘를 클릭을 해서 대충 선의 굵기를 선과 직선 좀 두 번째 굵기로 해놨고, 노트, 지시선 이런 것들은 회색으로 해놨고, 해칭은 빨간 색깔로 해놨다. 그리고 가능선을 해놨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레벨을 함부로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 레벨을 체크해버리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들이 그 레벨에만 생성되기 때문에 화면에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현재 화면이 10번 레벨인데 내가 생성되는 직선들은 다 1번으로 체크해놨어. 그러면 현재 10번에 보이지 않고 다 1번에 가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 현재 레벨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레벨은 체크하지 마시고 색상하고 그다음 형태라니 너비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 설정, 치수라고 되어 있는데 치수도 그 미리 어느 정도 속성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 뒤에 0을 표시하는 거 그거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크기는 3으로 했습니다. 3. 문자의 높이, 노트의 높이 다 3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는 삼각형인데 가운데 채우게. 여러분들 아마 삼각형이 아니고 꺽쇠인가? 그걸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삼각형을 하고 채우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화살표의 그 길이하고 폭 그냥 3대 1 정도로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비슷하게 해놨는데 이게 3.5인가 어쩐가 아무튼 오토캐드도 설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해요. 텍스트, 문자 높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회전각도, 노트, 치수 보조선 이런 것들은 치수 속성에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할 때
여기서 이제 시작 설정에서 특히 쓰이는 게 이제 그 심코라고 하는 파일로 연동하는 거. 이게 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밀링으로 시작할 건지 또는 선반으로 시작할 건지. 우리가 주로 내가 선반만 한다 그러면 굳이 밀링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시작할 때 아예 선반으로 시작하겠다 체크해 놓으면 마스터캠을 실행하면 바로 선반 그 관리자 창으로 해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밀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밀링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뭘 할지는 내가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머신 형태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이제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 아니면은 밀링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밀링으로 선택한 것처럼 이렇게 뜨는 거고요. 선반으로 해놓으면 선반으로 시작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반이나 머신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밀링으로, 디자인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심코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으로 되어 있어요, 편집기가. 근데 이제 마스터캠은 이제 조금 사용하기 좀 불편해서 저는 이제 시작할 때는 심코로 시작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내가 시작할 때 메모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노트패드 선택하시면 메모장으로 실행이 됩니다. 마스터캠, 심코, 메모장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터캠에서는 심코 데모 버전을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코로 되는데 데모 버전에서는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경로 그 백프롯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심코 프로그램과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로 하면 바로 백프롯이 실행이 돼서 경로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두 이벤트 횟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두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를 제한을 두게 되면 컴퓨터가 언두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메모리를 이제 일정 개수가 지나가면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 다 해놓으면 언두 10번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지워버립니다. 버퍼에서. 그러니까 메모리를 좀 절약하고자 할 때는 얘를 사용해서 언두 횟수를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으로 되어 있다면 100개까지 언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10으로 해놓는다 그러면 10번만 언두되고 그 다음부터는 언두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제한해 놓으면 컴퓨터가 조금 덜 부하가 걸리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add-in alt-e가 아니고 alt-o인가? 아니 컨트롤인가? 아무튼 히든 기능을 컨트롤 alt-c구나. 사용자 기능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find overlap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는 어떻게 바꿔요? 이걸로 안 되어 있어? 네. 여기 선택을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find overlap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find overlap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업데이트 포스트하고 find overlap 이 두 종류를 좀 많이 쓰죠. 저는 지금 find overlap으로 바꾸는 상태네요. find overlap. 네, 그러면 이제 Alt-C를 누르면 find overlap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10분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용자 아이콘 같은 거 배열하는 그런 개념 같은데요. 설정에서 사용자 정의, 환경 설정 부분은 이제 뭐 일일이 다 뭐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 정의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를 보면 현재 작업 영역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툴패스 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기본값이고요. 내가 주로 이제 뭐 선반 기능을 주로 한다 그러면 선반을 선택하면 선반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콘들로 배열이 바뀌어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내가 뭐 필요한 거 같은 것들을 좀 수정하고 추가하고 해서 다시 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저장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꼬였다 그럴 때는 기본값을 누르면 기본값으로 다시 리셋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죠. 이 시뮬레이션을 지금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뭘 클릭하면 기능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D 가공 경로, 그 다음에 뭐 C축, 뭐 파일, 지오메트리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도형 같은 거 이걸 뭐 추가하거나 할 때
여기 딱 클릭해서 여기다가 얘를 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드라프트는 치수겠죠. 도형이니까 그래픽, 레이드, 밀 뭐 여러가지 있는데 내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선 추가해볼까? 그러면 이게 추가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뭐 추가를 할 수 있다 뭐 볼 수 있겠죠. 얘를 적용을 하면 뭐 스케쳐라는 기능에 얘네들이 추가된다는 것 같은데 적용해볼까? 아, 얘가 지금 스케쳐 기능인가 보구나. 점 위치 지점. 얘가 그거네요. 스케쳐라는 것에 평행선이 추가됐죠. 원래 평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딱 말고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즉, 두 점선 밑에 평행선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또다시 추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점선, 여기다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있으니까 굳이 뭐 필요 없겠네요. 얘는 제거하셔도 되겠네요. 자,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활성화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옵셋 기능이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옵셋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이동 기능에서 옵셋을 찾아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해서 옵셋 얘를 여기다 추가하는데 어디다 추가할까? 일단 추가를 눌러서 추가한 다음에 얘를 뭐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 어떤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키맵핑은 단축키죠.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조건은 이게 큰 아이콘을 체크하면 아이콘들이 크게 보이는 거고요. 체크를 끄면 뭐 원산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메인지 판넬에서 솔리드 가공 경로 얘네들을 위에 상단에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상단을 체크하면 이 메뉴들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게 되면 안 올라가네. 다음부터 올라가나? 그래서 이 아이콘들이 위에 올라가게 하느냐 밑에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새로 시작했을 때 적용이 되나? 적용이 안 되네요. 커스텀에서 아니 리스타트 리콰이어드라고 보니까 지금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거. 아, 그랬어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상단 그래서 확인했을 때 다시 껐다 켜볼까? 원래 처음에는 다 위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X8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위에가 있죠. 그래서, 솔리드 가공용로 아트.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커스터마이저, 키맵 단축키, 그 다음 툴바, 아이콘들 선택하는 거,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은 파인드 오버랩, 그 다음 업데이트 포스트 이런 기능들, 그 다음 램 세이버는 아까처럼 뭐 하다가 조금 좀 버벅거리거나 제대로 표현이 안 될 때 해주시면 되겠고, 매크로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매크로라고 하는 게 단계별로 어떤 순서 같은 걸 입력을 시켜서 그 순서대로 처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닥 잘 안 돼요.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닥 별로 이렇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주로 기본값 얘가 알아서 클릭 하면서 지가 와서 뭘 만들어요. 얘를 헤드코딩을 하게 되면 근데 주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쓸 일이 있을지. 그 다음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택 검증은 우리가 이제 대상 도형이 막 겹쳐 있을 때 가령 여기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면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평면 보기를 하고 제가 이 원을 선택하고자 하면 원을 선택을 못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곡면이 먼저 선택되지 원 선택되지 않죠. 물론 이럴 때는 쉬프트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면 체인 기능이 실행되기 때문에 곡면은 선택이 되지 않고 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선택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 확인이라고 하는 건데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얘가 물어봐요. 이렇게 너 지금 뭐 선택할래? 얘 원하고 공면이 겹쳐 있는데 네가 선택하고자 하는 게 공면이냐 물어보는 거야. 현재 지금 공면이 선택된 거고요. 여기서 화살표를 클릭하면 다른 것이 선택이 돼요. 이건가?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를 선택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난 얘를 선택하겠다 확인 누르면 얘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켜져 있으면 불편해요. 항상 뭘 할 때마다 물어봐요.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놓고 꼭 필요할 때만 잠깐 켰다 껐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택 검증이라는 기능이고요. 이거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시어너처럼 뭘 막 써놓고 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화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은 우리가 마캠에서 화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풀다운 메뉴들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색상 복기, 색상 복기는 이동 결과 색깔을 보라 색깔, 이동 대상은 빨간 색깔 이렇게 표현하는 기능을 다시 원 색깔로 복기시키는 기능이고요. 화면 요소 개수는 얘를 클릭하면 현재 화면에 존재하는 대상의 개수를 표현해줘요. 이게 이제 어쩌다 필요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분명히 4개인데 이게 체크해보면 개수가 뭐 여러 개로 됐다든지 또는 화면에 개수가 분명히 있긴 한데 화면에 안 보인다든지 그냥 이제 램 세이버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그럴 때 개수가 얼마인지 확인해 볼 때 필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소 끝점 표시 이것도 한번 봤어요. 체인을 잡을 때 체인이 안 잡히거나 할 때 클릭하면 이렇게 끝점에다가 점을 생성시켜 주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원이라고 하는 것도 꼭 끝점이 있다 알아두셔야 돼요. 원은 여러분들 통상 원이 끝점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의 끝점은 항상 0도인 지점이 끝점입니다. 뭐 트림을 할 때라든지 경로를 생성할 때라든지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임의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끝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블랭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한 것을 숨기는 거죠. 화면에서 블랭크. 언블랭크는 숨겼던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생각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t-C 눌러서 그리드는 끄겠습니다. 신경 쓰여서 일단은 끄고 현재 공면이 있고 원이 있고 직선 4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공면을 원을 블랭크하고 싶어요. 원이 필요 없어. 그래서 화면에서 블랭크를 체크한 다음에 블랭크할 대상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원 선택해요. 원 선택 안 되네. 자, 그럴 땐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원이 사라져요. 자, 원은 삭제된 게 아니고요. 창고 비슷하게 창고에다가 넣는 거예요. 서랍 같은 데다가 평소에 잘 안 쓸 것들은 우리 책상에 있는 것들 지저분한 것들 많으면 좀 치워놓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필요해. 그럴 때는 블랭크의 반대, 언블랭크를 클릭하시면 서랍에 들어갔던 것들을 보여줘요. 얘밖에 없네, 서랍에 지금.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며 엔터를 치면 얘가 책상 위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서랍에다가 집어넣었던 걸 다시 끄집어낸 거죠. 하다 보니까 내가 공면이 필요 없어. 그래서 다시 이제 서랍에다 집어넣고 싶어요. 공면 선택하고 화면에서 블랭크 하시면 바로 서랍으로 들어갑니다. 안 보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필요해? 그럼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화면에서 언블랭크 들어가서 근데 언블랭크 갔는데 공면 같지 않아요. 이제 블랭크를 했을 때는 최대한 메모리를 간소화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면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밖에 있었을 때하고 안에 이게 블랭크 창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되고요.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지금 공면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윈도우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마우스 클릭하면 클릭이 안 돼요. 잘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다시 공면이 가져와지죠. 여기서는 공면이 와이어프레임 보면 이렇게 격자 모양이 표시되는데 얘를 블랭크 했을 때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화면에서 블랭크 하잖아요. 다시 언블랭크 들어가 보면 이제 블랭크한 창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보이네요. 렌더링 해볼까? 렌더링 했을 때는 안 보이죠. 렌더링은 좀 메모리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이 안 돼. 마우스를 갖다 대도 하이라이트가 안 되죠. 와이어프레임 보니까 되긴 되네요. 와이어프레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면
확인하면 다시 작업창으로 가져와진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했을 때 블랭크 창에 가서 렌더링을 해도 이게 렌더링 돼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블랭크, 언블랭크, 블랭크, 언블랭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히든과 히든 추가가 있는데, 히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블랭크하고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히든은 내가 선택한 것만 화면에 보이는 거야. 블랭크는 내가 선택한 걸 숨기는 거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히든은 단축키로 Alt-E 기능을 이용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고요. 블랭크는 단축키가 없어요. 뭐 만들면 있겠지만 일단 단축키가 없습니다. 히든을 체크하고 내가 남겨질 대상을 찍는 거예요. 남겨질 대상 그리고 엔터. 그러면 현재 선택된 것만 화면 남기죠. 그리고 히든은 뭐 바로바로 그때부터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죠. Alt-E를 다시 누르면 다시 전부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면을 선택하고 Alt-E 하면 공면만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고, 다시 Alt-E를 하면 다 보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Alt-E를 했어요. 했는데 나 동그라미가 필요한데? 그러면 다시 Alt-E에다 동그라미를 추가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화면에서 히든 추가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거 선택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기존에 있던 것에 추가된다. 이거 되는 건데 보통 잘 안 써요. 그냥 Alt-E로 다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lt-E를 해서 내가 공면을 선택했어요. Alt-E 해서 보는데 나 동그라미 필요해. 그럴 때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건 그대로 다 보여야 되고 새로운 것만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반전을 시켜서 현재 있는 걸 다 선택해요. 그리고 Alt-E를 해제하면 여기에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대상만 추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요. 히든을 하면 되죠. Alt-E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면하고 새로운 것이 추가된 건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히든 추가로 굳이 하지 않고 Alt-E를 여러 번 눌러가면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게 제한을 이제 표시를, 화면 표시할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드 설정은 아까 설명드렸고, 화면 표시 리스트 재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내가 화면에다가 선을 그리거나 딴 걸 생성을 했는데 화면에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리스트를 다시 재생성 누르면 이게 다시 도형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콤바인 뷰라고 되어 있는데, 콤바인 뷰는 평면, 우측면, 좌측면 이렇게 대상 도형을 돌려가면서 이제 그릴 때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평면하고 바닥면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뷰가 같아요. 여기서 자, 그리기에서 그 육면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자, 육면체를 그렸는데 이게 평면이거든요. 위에 면이. 근데 바닥면도 이거는 바닥면이에요. 그럼 내가 그릴 때 평면에다가 작업평면 놓고 그린 거하고 바닥면에다가 작업평면 놓고 그린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단지 보이는 Z축 방향이 다를 뿐이지. 자,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주는 기능이 콤바인 뷰입니다. 그래서 평면에 그려진 것과 바닥면에 그려진 것을 다 평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방향만. 어차피 면 똑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콤바인 뷰인데 거의 쓸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F4죠. 얘를 클릭하고 대상을 찍으면 그 대상의 속성을, 여기서 속성은 그게 아니네요. 여기 속성은 여기 상태바에 있는 속성이네요. 상태바 속성을 클릭했을 때, 왼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값을 넣는 것들을 여기에서 바로 이거 속성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 도형 감지가 아까 그거에, 자동 도형 감지가? 자동 도형 감지는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자동으로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꺼버리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 돼 있는데, 그럼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마우스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이걸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얘를 클릭을 해서 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로 갖다 대도 하이라이트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선택하는지 쟤를 선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동 도형 감지. 근데 얘가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반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 놓으면 마우스로 갖다 대면 하이라이트 되거든요. 하이라이트가 안 될 때 한번 정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이미지를 클립보드로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화면을 이미지화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가령 뭐 PP를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할 때 현재 화면 또는 경로 화면 뭐 이런 것들을 캡처하거나 할 때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현재 바탕화면의 이미지 얘를 내가 이미지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화면에서 클립보드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대상을 선택하든지, 영역을 뭐 선택하든지, 이렇게 선택하든지 하게 되면 얘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그림판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ES 버튼 누르면 전체 배경이 다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복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제 연출 쭉 봤고요. 아, 뭐야 이거. 아, 또 있네. 여기는 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이 파일은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기능이네요. 여기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새 파일. 새 파일은 새로 파일을 만드는 거고요. 열기는 기존에 있는 마스터캠 파일을 여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든 파일도 열리나? 여기 열리나? 보죠. 이게 확장자가 다 열리네요. 이게 마스터캠 파일도 있고 오토캐드 파일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얘를 클릭해서 열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건 싹 없어지고 얘를 가지고 열어져요. 기존에 있던 거 없어집니다. 이게 열기고요. 파일에서 보시면은 파일 연결이 있어요. 파일 연결하고 열기하고는 다른데, 파일 연결은 기존에 있는 파일은 그대로 두고, 경로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새로운 걸 추가할 때, 가령 내가 작업을 하는데 오토캐드 파일에 뭔가 이전에 사용했던 오토캐드 파일에서 어떤 기호라든지 마크 이런 것들을 내가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현재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열기로 하게 되면 그걸 불러오면서 기존에 작업했던 건 싹 없어지고 그걸만 불러와지는 거고, 여기서 외부 파일 연결을 클릭하면 기존에 내가 작업했던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때 사용했던 CAD 파일만 갖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파일 연결을 체크해서 필요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해 볼까? 열기 한번 눌러보면 기존에 이렇게 불러진 걸 볼 수 있죠. 내가 작업했던 거에다가 새로운 게 그대로 추가가 된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겠죠. 파일에서 외부 파일 연결. 그래서 이제 내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파일 열기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포스트 파일하고 NC코드 이런 것들 수정할 때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기가 심코거든요. 심코로 수정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포스트 파일을 수정할 때 많이 씁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제 기본 포스트 파일이 여기는 없나? 이제 공유 폴더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포스트 파일을 이제 열기를 누르면 얘는 심코로 열려서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 저장, 다름이 저장, 부분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분 저장이 파일 연결하고 좀 비슷해요. 부분 저장은 현재 존재하는 이 파일 중에서, 모델 중에서, 대상 중에서 특정한 것만 내보내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부분 저장입니다. 전체를 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부분 저장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 솔리드 덩어리만 내보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얘만 내보내집니다. 얘만 내보내지는데, 오토캐드에서 이 파일을 내가 열고 싶어요. 근데 오토캐드에서 열 수 있는 확장자가 뭐가 있을까요? DWG-DXF가 있죠. 근데 솔리드 영상은 얘가 못 열거려? 열 수 있나? 한번 DWG로 해서 저장해 볼게요. DWG 하고 나서 데스크탑에 저장 눌러 볼게요. 한번 열리는지 볼까요? 오토캐드에서 제가 방금 DWG로 저장했잖아요. 얘를 AutoCAD가 어딨냐? 2002고. 바로 옆에 가운데 빨간색 A. 이거? 이거 16인데. 그냥 13 저장이면 되지 않나? 저 오른쪽 위에. 아, 13이가 열리겠다. 열어볼게요 그냥. 아까 X8이 13 버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16이니까 열 수도 있겠네요. 오픈. 어디 갔어? 다 보이는 게 줌 올인가? 줌. 저 네모난 거 뭐 하나 생겼는데. 여기 있다. 올. 줌 올인데. 줌 올. 아닌가? 뭐 이게 생겨? 여기 생기네요. 얘를 돌려볼까? 불러와졌네요. DWG로 불러하시네. 이게 렌더링이 뭐지? 렌더링 단축해 보지?
아, 모르죠. 여기 보면 뷰가 어디 있을까요? 뷰. 뷰에 쇼 렌더링 렌더 매터리얼 뭐 바로 안 되네. 매핑. 매핑인가? 뭐 렌더링 시키는 게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쇼 네임드 크리에이트 카메라 비포트 이건가? 아닌데. 쇼 모션 스크린 힐 좀 어딨더라. 단축키가 뭐가 긴데.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로퍼티 들어가면 있나? 뭐 여하튼 이렇게 오토캐드 파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저장을 해서 불러온 거고요. 아, 얘가 DWG로도 불러가시네. 얘가 임포트 익스포트에서 원래 그 오토캐드에서 그린 걸 3D 영상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그 SAT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인가 세이브 S에 보면 이 확장자가 SAT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DWG로만 돼 있나 보네. 익스포트에 있을 거예요. 익스포트. 익스포트가 인서트, 에디트, 파일, 인포트, 어태치, 익스포트. 익스포트에 SAT. SAT 말고 IGS는 없을 거예요. 이게 IGS도 있네. IGS가 원래 됐었나? 오토캐드도 그냥 IGS로 다 되네요. 솔리드 영상은 스텝인데 스텝은 없죠 아직. STL은 있고 SAT가 있고 스텝은 없을 것 같은데 DWG로 했을 때 얘가 막히면서 DWG 3D 영상을 인식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3D 형태를 출력할 때 익스포트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얘를 DWG로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눌러서 세이브 S로 2013 버전이니까 되죠. 여기다가 444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얘를 마켓에서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열기 오토캐드 DWG를 솔리드 영상이 불러와 지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오토캐드 4 열기. 불러와 지네. 그럼 굳이 뭐 바꿀 필요 없겠네요. 그냥 솔리드로 지금 불러와 졌거든요. 그럼 DWG가 지금 솔리드하고 2D하고 다 된다는 얘기네요. 예전에는 안 돼서 SAT로 저장해서 이걸 막 변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상위 버전 올라오면서 호환성 같은 것도 많이 수정이 됐네요. 네, 일단 오토캐드나 마캠이나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덩어리로 지금 인식하고 있으니까. 자, 새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연결 패턴, 그 다음에 외부 파일 열기, 포스트 수정하는 거, 저장, 다른 이름 저장, 이런 것도 받고, 페이지, 뭐, 인쇄죠. 인쇄, 미리 보기, 디렉토리 저장. 읽어오는 기능으로 폴더를 한 번에 변환시키는 기능이다. 자,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 열기라고 하는 것은, 마켓 파일이 아닌 대상을 불러와서, 현재 사용하는 버전이 아닌 파일을 불러와서, 현재 사용하는 버전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이제 마스터캠 9 버전, 예전에 이제 9.1 버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9 버전을 현재 내가 X8이다 그러면 X8 버전 파일로 확 바꿔버린 거다. 그러니까 버전이 낮은 버전인데 그 상위 버전을 바꾸는 거죠. 상위 버전을 하위 버전으로는 못 바꾸는데 하위 버전을 상위 버전으로는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입니다. MCS 파일로 변환시킬 파일명을 선택하면 폴더를 통째로 선택하면 그 폴더에 있는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오토캐드 파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지정하면 오토캐드로 되어 있는 확장자들이 다 마켓 확장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바꾸는 기능입니다. 딜렉토리 저장이라고 했는데 MCX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기능. 이건 내보내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불러오기,
얘는 불러오고 바꾸는 거죠. 마켄 파일로. 얘는 마켄 파일을 다른 디렉터리 파일로 바꾸는 거. 그런 기능이네요. 근데 마켄으로 9.1 버전으로는 저장이 잘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하이 버전으로는 경로 같은 것들은 저장을 못 해요. 상위 버전에서는 하이 버전에서 없었던 기능이 상위 버전에서 경로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경로 부분은 저장을 못 하는데 도형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도형은 뭐 상위나 하위나 별 상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위 버전 거를 하위 버전에서 열 수 없다. 속성 뭐 이런 것도 속성 됐고 종료 됐고.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 낮추는 것도 아니고.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 낮추는 것은 도형은 되는데 경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위 버전에서 고속 기능이라 이런 것도 있는데 하위 버전은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하위 버전을 상위 버전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왜냐 하위 버전에 있는 것들을 상위 버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위 버전을 하위 버전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 그리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그러면은 예제 파일을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각형이 70에 69예요. 사각형을 그려보죠. 원점 위치는 좌측 하단으로 하겠습니다. 여보야, 그리드가 표시되어 있네. 설정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끄겠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그리드 필요 없으니까. 그리드. 자, 사각형 그리기에서 원점 찍고 클릭한 다음에 X값은 70에 Y값은 69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X가 70에 Y가 69 그렸고요. 자, 왼쪽에서 옵셋이 3이네요.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3이라고 입력하고 클릭하고 클릭. 3만큼 옵셋이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일까? 위 아래는 4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라고 입력하시고 밑에서는 4. 그 다음에가 63만큼이라고 되어 있네요. 63.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63. 옆에도 63이네. 옆에도 63. 자, 매각 테두리가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보시면 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못따기가 들어가 있는데, 못따기가 77로 되어 있네요. 77? 77이네. 어떻게 한 게 편할까? 사각형 그리기로 그냥 찍어서 77로 하죠. 여기를 7. 여기를 마이너스 7. 이렇게 한 다음에 선 이어주면 되겠네. 아닌데? 77인데 왜 이렇게 돼있지?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잖아요. 아, 여기가 7이 아니고, 10이구나. 그래서 그런구나. 못따기 7을 하면 안 되나? 못따기로 할까? 언두, 지금 여기가 이 부분에 못따기 기능을 써볼 텐데, 그리기에서 못따기 보시면은, 두 변의 길이로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리는 7로 하시고요. 두 번째 거리는 7에서 뭘 빼야 돼. 7에서 뭘 빼냐면 63에서 4를 더하면 67이죠. 67인데 69니까 2를 빼야 되겠네. 그러면 5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한쪽은 7, 한쪽은 5 이렇게. 이게 맞나 한번 볼까? 치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얘 치수가 수평치수는 7이 맞아요. 7이 맞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거리가 7이야 돼. 맞게 됐네. 그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7이고 7.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데 여기는 R이 6으로 되어 있네요. R6. R6은 필렛이죠. 필렛이면은 필렛이 어딨니? 예. R값을 6이라고 하고 이게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특별한 게 없네. 지금 동그라미를 그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X값은 14.
X과 Y가 똑같네, 14가. 14에, 14인 위치에 원 센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릴 때는 원점이 이 여기니까 원 그리기에서 X가 14고 Y가 14다 입력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의 크기를 진행하면 되는데 크기가 지금 직경으로 15라고 되어 있네요. 직경으로 15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까? 14가 맞는지. 지금 이 센터 포인트에서 여기까지가 1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까지가 14가 되는 거죠. 일단 맞게 됐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는 15짜리다. 자, 맞게 됐고, 얘를 가지고 지금, 14가 필요하긴 하네. 그럼 여기서 선 그려보면 되겠죠. 선을 밑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로도 그리고, 자,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잘라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R이 있네. 여기 보면 R값이 있어요. 그 R값이 어디 표시되어 있나 보는데, 눈에 안 보이죠? 어? R값이 안 보이네? 저 밑에. 밑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주서가 있어요. 예, 주서가 있는데 한 2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R2. 예, 2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2로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가 2로 되고, 여기도 2로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뭘로 할까? 일단은 트림으로 나누기로 좀 잘라놓은 다음에 하는 게 편하겠네요.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필렛을 2로 주겠습니다. 다른 데도 필렛이 있긴 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할게요. 2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 요소는 지우겠습니다. 눈에 거슬리니까. 얘와 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서리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쭉 위에 올라가니까 동그라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니다. 오른쪽 거를 해볼까요? 오른쪽 거 대칭인가? 얼핏 대칭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오른쪽에도 왼쪽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15짜리로 돼 있어요. Y축도 똑같고. 자, 근데 조심하실 거는,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얼핏 달랐던 것 같은데, 6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63에서 10만큼 떨어졌어요. 63에서 10만큼. 일단 센터 위치를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를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두점선 그리기에서 이쪽 센터가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옵셋 기능에서 10만큼. 뭔가가 옵셋이 되죠. 얘가 10만큼 옵셋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 센터가 와야 되는 지점이 되거든요. 그냥 여기다 그려도 되겠다. 그냥 여기다 그리죠, 뭐. 여기를 15짜리인가? 이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나서 단둘이 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수직. 얘 그려줘야 그려질 거.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되겠죠. 자, 이 아이는 지워셔도 되겠고. 자, 여기도 이제, 이것도 지워지면 되겠고. 코너에다가 2를 주면 되겠죠. 코너에다가 2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얘하고 이 폭하고 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대칭 이동을 그냥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여기 R8짜리가 있어요. R8짜리 위치가 중요하겠는데 위치는 10에다가 14, 14에다가 21 더하면은 6.5를 뺀 이러면 되는데 0에서 3에서 3.5 원의 센터 위치 4에다 5니까 35네요. 네. 중간이구나. 그러면은 R8자리 일단 그릴게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 8자리를 그리겠다라고 하고 이 8자리 위치가 35, Y가 35인 위치거든요. 그러면 X값이 얼마냐 보는 거죠. X가 3에다가 3.5니까 6.5가 되겠죠. 그 다음에 Y값은 35. 엔터 치면 그 자리에 얘가 그려지죠. 일단 얘만 그리게 되면 나머지는 뭐 선으로 쭉쭉 빼면 되겠죠.
여기 4분점에서 선 빼고, 선 빼고, 나머지는 잘라내고. 자,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쭉쭉쭉 자르시죠.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외곽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X가 35네. X가 35다. 그 다음에 만난다. 그 위치를 기준해서 그린다 하면 되겠네. 35? 35는 중간점이니까 기준점에서 원 그리기 체크하고, 얘가 14파이짜리네요. 14짜리를 그린다. 네, 그리는 위치가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에서 쉬프트 버튼 눌러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얼마냐, 얘가 아까 2였던 것 같아요. 2에다가 6을 더하니까 8 이게 되는 거네요. 자, 얘도 직선을 그려서 나머지 잘라버리면 되겠죠. 트림 나누기로 필요 없는 것들은 자르겠다. 지우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에 6이라는 값이 있다. 그리고 2라는 값이 있고 7이 있다. 그러면 2가 있으면 4겠네. 얘도 못따기에서, 못따기 기능에서 두 변의 길을 하는데 한쪽은 7이고 한쪽은 4네. 한쪽은 7이고 한쪽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길이값이 6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값이 2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7 맞죠? 그 다음에 14 맞고. 된 것 같네요, 그죠? Y가 35 센터에서부터 ES 버튼 눌러서 35 아까 했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외곽 부분이 됐죠. 그 다음 이제 안쪽을 그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조금 그래서 안쪽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